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나, 이게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또 화재 또 관련 주다 보니까, 또 어디서 불안 나나, 뭐 이런 거, 네, 찾아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뭐, 스타트는 뭐, 자연스럽게, 화재가 끄는 건 맞아요. 화재가 끄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언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여러분들 더 오래,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테마 한번 타고, 다른 거보다 더 막, 강한 테마성 재료가 나오면, 기존 건 꺾여요. 기존 거 꺾입니다. 지금 뭐 주말에 여러분들 뭐 헤즈볼라 뭐 얘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전만큼 중동발 이슈가 파워풀하게 나옵니까? 아니죠. 당장 전고체도 어때요? 불뭐 난다 하고 아 이거 계속 뭐 충전기 어떻게 해야 된다 충전 뭐몇 프로만 쳐야 된다라고 한들 처음에 튀어 나왔던 것보다 강하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여나 이게 주식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 그러면 좋겠다. 아 이게 또 시원하게 뭐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물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전고체 배터리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를 시켜줄 수 있냐. 그게 결국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계속 내려오는 추세를 맞았었죠? 그 다음에 요번에 돌렸습니다. 이 돌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래 여러분들 추세 돌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어떠한 뭐 의미 있는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막 양봉 그런 거 보면 거래 터지는 게 어마무시하게 터지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한두 푼으로 된다, 안 된다? 한두 푼으로 안 된다.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이거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다 6개월치예요, 여러분들. 6개월치를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단번에 빡빡빡 이 쉽지 않다. 결국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더 오래 갈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추세로만 놓고 보면 어때요? 요렇게 그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아, 내 종목이 혹여나 요 구간에 한번더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아유 저놈 새끼가 내 종목 빠진다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네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여기서 오늘이 저점이었어요 하고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렇게도 갈수 있다. 조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한농화성이 주의딱지가 벗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으로 움직였던 친구죠. 이 친구도 아직 명확하게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갑자기 형님하고 큰형님하고 작은형님이 뭐예요? 쉬고 있네? 내가 치고 가야지. 쉽다 안 쉽다? 주식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첫째 오빠, 둘째 오빠 결혼 안 했는데 셋째가 갑자기 나 결혼할래.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또 정서상 쉽지 않은 것처럼 1, 2, 3등, 1, 2등 주를 치고 가는 거는요,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요 추세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레이크 머티리얼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안 끝날 수 있다, 이건. 예, 물론, 화재야. 잡을 수 있겠죠. 예,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건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어때요? 아, 이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전고체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 요즘에 테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 테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저희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는 요런 것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라는 것들 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한동훈 지금 이분이 대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씨께서 전기차 화재 얘기 사회적 이슈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확대할 것이다 라면서 관련주 정리해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로봇 이슈,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 이런 것들 다 해드렸어요. 오늘 인성 정보도 지금 또 단일과 거래소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대왕고래 이슈가 있구나. 그럼 난뭘 봐야지? 찾아볼 필요 없이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장중에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드렸었죠. 이거 하면서도 이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도 오늘 장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 오늘 KN솔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삼성공주와 함께 거의 29%까지 갔다 왔죠. 여러분들이 굳이 일일이 막 여기저기 안 찾아보셔도 시장에서 반응하고 아 이건 좋은 이슈다라는 것들 다 빠짐없이 정리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보고 계신 레이크 머티리얼즈 영상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설명란에 링크가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걸로 입장만 싹 해두시면 아주 편안하게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가 때로는 주도주 신청까지도, 체험 신청까지도 받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락날락할 필요 없이 저희도 공식 텔레그램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장 돌아가는 거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입장 딱 해두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 쏙쏙 캐치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